네, 월요일 유튜브 자는 미쿠과제 전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전화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전화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이거 유튜브 이렇게 맨날 하고 있음에 따라가지고 예, 뉴스를 이렇게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예, 어제는 조금 힘들었다라고 수정을 부리니까 예, 괜히 또 많으신 분들이 네, 저를 또 이렇게 또 위로를 해주셔가지고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네,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여기 KTLM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야, 어제가 그 네, 이 메가밀리언즈 있지 않습니까? 네, 1.55빌리언 달러나 되는 네, 그 당첨금이 어마무시하게 큰 네, 그 메가밀리언즈가 어제 이렇게 또 추첨을 했는데 네, 당첨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당첨자가 나왔는데 네, 정말 안타깝게도 여기 네, 캘리포니아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캘리포니아는 아니고 플로리다에서 딱 한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1.55빌리언 달러. 네, 한국 돈으로 2조 원이거든요. 이 2조 원을 단 한 명이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또 네, 뽑히게 되면서 네, 한 명이 이렇게 또 받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부럽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또 네, 축하를 드리면서 네, 그러면서 네, 이 번호를 다섯 개를 맞추고 그 다음에 메가 넘버를 이렇게 또 맞추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다섯 개를 맞힌 2등이 네, 이렇게 또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2등은 또 330만 달러를 이렇게 또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이 로또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은 아무리 2등이라고 하더라도 네, 좀 이제 받는 게 적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로또 역사상 네, 이 메가밀리언즈는 이제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네, 가장 큰 당첨금이었다고 하고 이 로또 역사상 이 미국 예, 이 미국 로또 역사상 이제 세 번째로 큰 이렇게 네, 이 당첨금이다 보니까 2등 역시 네, 당첨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2등 당첨자는 무슨 76, 무슨 가스 스테이션에서 산 티켓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 대단하네요. 네, 너무나 부럽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네, 이 미국의 정치인들 중에 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뉴스에 이렇게 또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러면서 여기 캘리포니아 이 민주당 소속인 상의원 중에 한 명인 예, 이 여성분이시라고 하는데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90세라고 하십니다. 90세. 와, 90세면은 이제는 예, 그냥 이제 편히 집에서 이제 쉬면은 예, 좋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예, 90세이시면서 여기 캘리포니아 이제 상의원 이렇게 또 하시고 계시다가 예, 어저께인가 또 이렇게 또 넘어지셨다고 하네요. 네, 넘어지시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또 네,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네, 넘어지는 게 가장 위험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네, 이렇게 또 걸어 다니실 때는 훨씬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네, 90세이시면은 이제는 네, 편히 그냥 이제 집에서 이제 쉬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90세이시면 이렇게 생각도 제대로 젊을 때보다는 네,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 사우스 LA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여기 LA로 해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여기 사우스 LA가 좀 네, 굉장히 무법지대 같이 이렇게 조금 위험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스트릿 벤더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포장마차 같이 네, 이제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네, 어떤 사람이 있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음식을 이렇게 또 팔고 있는데 어떤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 흑인 여성분이죠. 여기 흑인 여성분이 음식을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돈을 안 주고 그렇게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돈을 안 주고 가려고 하니까 돈 내놔라 라고 이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이 여성이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막 음식 집어 던지고 예, 이 스트릿 밴더 예, 이 분을 이렇게 막 폭행을 하는 등 그 영상이 모두 다 찍혀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또 바이럴하게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역시나 여기 네, 이 사우스 LA는 네, 정말 이런 네, 좀 무법지대 같은 일들이 네,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조금 공교롭지만 네,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네, 흑인이신 분들이 또 이렇게 또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LAPD 있지 않습니까? LA 경찰. 예, 이 LA 경찰이 붙잡혔다, 예,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왜 체포가 됐냐면은 이 경찰은 이 LAPD로 한 16년 동안 예, 굉장히 오래 일을 한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예, 좀 불법적인 거를 또 이렇게 또 많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네, 뭐 카드 같은 거 이렇게 또 빼돌려가지고 예, 돈 이렇게 또 빼돌리고 뭐 그런 예, 좀 크라임을 이렇게 또 범죄를 이렇게 또 일으켰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데 이런 놈이 또 LAPD로 16년 동안이나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었었다고 하니까 아 참 예, 이런 놈이 이놈 뿐이겠습니까? 네, 더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빨리 이런 놈들은 예, 잘 쏟아내가지고 예, 모두 다 예, 감방에 이렇게 또 예, 쳐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예, 그러면서 또 예, 스매시 앤 그랍이라는 예, 이 범죄 있지 않습니까? 예, 깨부시고 이제 가져가는 그랍 이렇게 잡아서 이제 가지고 가는 그런 이제 범죄가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 LA를 본다고 하면은 이 그로브라고 해가지고 예, 굉장히 또 이쁘게 만들어진 그 쇼핑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LA 그루브뿐만이 아니라 예, LA에서 이제 조금 이제 북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예, 글렌데일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예, 더 브랜드 아메리카나라는 굉장히 이쁘게 생긴 예, 무슨 그루브몰처럼 예, 이 그루브몰보다 이제 조금 더 크게 규모가 더 큽니다. 조금 더 이 규모가 큰 예, 그런 이제 아메리카나 몰이 있는데 여기 몰에서 어제 입셀로낭이라는 예, 굉장히 또 고급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입셀로낭의 스토어에 네, 스매시 앤 그랩 예, 이 범죄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어느 무리가 네, 이 입셀로낭으로 들어가더니만 다 깨부시고 네, 비싼 이 명품 가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명품 가방들이랑 뭐 거기 있는 것들 이제 손에 집히는 거 모두 다 이렇게 집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네, 이 도둑놈들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예, 제가 영상을 봤는데 예, 흑인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아, 참 예, 안타깝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여기 입셀로랑 이 스토어에서는 예, 우리들이 이렇게 털린 예, 그 액수를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어제 30만 달러 정도가 털린 것 같다. 네, 굉장히 장감이었다고 하거든요.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깨부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스매시 앤 그랩 네, 잡아가지고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또 도망가는데 그게 네, 30만 달러어치나 이렇게 또 털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입셀로나 이런 가방들 본다고 하면은 막 몇천 달러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예, 이 도둑놈들이 이렇게 또 가져가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털렸다고 하니까 참 의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예, 이게 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또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예, SNS 서비스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 이날 이 시간에 예,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예, 갑자기 들어 닥쳐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예, 스매시 앤 그랩을 하자 라고 이렇게 또 짠다고 합니다. 예, 이 SNS 서비스에서 이렇게 또 짜가지고 예,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다가 예, 그 시간이 된다고 하면 갑자기 여기에 쳐들어가가지고 예, 모두 다 이렇게 훔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훔쳐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예, 도망가다 보니까 잡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즘 들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네, 이 스매시 앤 그랩이라는 네, 이 새로운 범죄가 네,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네, 오늘 네, 이 중대한 발표를 또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이 미국에서 이 중국에다 이렇게 또 투자를 하는 것을 제한을 한다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이 내셔널 시큐리티 우리 미국의 이 국가 안보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이 반도체를 좀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네, 그리고 이 반도체를 이제 미국에서 네, 굉장히 또 발전을 시키는 네, 그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1년 전에 이 반도체법에 이렇게 또 사인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1년이 지나가면서 네, 이 중국에다가 네, 특히 이런 AI나 이런 이제 반도체 같은 그런 투자 같은 것을 하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법안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반도체에 관해서는 다른 나라에 의존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에서 최첨단 이제 기술들이랑 그리고 이 최첨단 이런 반도체 같은 것들은 생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은 큰일 났잖아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국은 앞으로 계속 날이 가면은 갈수록 이제 중국이 잘하는 거는 뭐든지 이제 카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리고 뭐 유럽도 이제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은 이제 자신들의 기술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다른 나라를 이렇게 또 카피를 해서 이렇게 또 발전을 한 건데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발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부터는 이 중국의 산업 발전도가 굉장히 느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최첨단 이런 기술들을 더 축적을 해가지고 더 빨리 발전할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박스 뉴스로 본다고 하면 이 트럼프가 어제 이 공화당 이 대선 후보들 중에 한 명인 이 크리스티라고 있는데 이 크리스티한테 좀 외모 비하적인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크리스티라는 이 대선 후보가 좀 이렇게 또 뚱뚱하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아니 이 크리스티는 완전히 팻피그다. 아주 그냥 뚱뚱한 돼지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는 또 자신의 그 SNS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트루 소셜에다가 나는 extremely respectable 했다. 나는 진짜 존중하면서 그렇게 쓴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이 크리스티를 이제 뚱뚱하다, 뚱뚱한 돼지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적절한 표현이었다. 예, extremely respectable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놈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아니 그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의 이제 외모를 보고 이렇게 또 비하를 한다고 하면은 헤이크라임이 더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었을 때 트럼프가 너무나 막말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헤이크라임이 더 많이 일어났거든요. 대통령도 하는데 나라도 못할 이유가 있나? 라고 하면서 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외모 비하 같은 거 훨씬 더 심하지 않을까. 이 미국은 더욱더 쪼개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그릇이 큰 미국이 아니라 아주 그릇이 좁아 터진 미국으로 이렇게 뒤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할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내년에 대선에 이렇게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외면을 당하지 않을까. 분명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복수국만 할 것이거든요. 복수국만 하고 전 세계에 대해 가지고 서로 이제 발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 미국만 좀 더 잘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길게 본다고 하면은 미국만 잘 살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 길게 보면은 미국한테 나쁜 것이거든요. 서로 더불어 잘 살아야지. 솔직히 말해 가지고 지금 이 글로벌리세이션이 된 그 상태에서 나만 잘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보 같은 것이거든요. 그때 잠시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본다고 하면은 그거는 분명하게 미국이 자빠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제발 이런 정신 없는 이런 생각 없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이 공화당 내에서 이 두 번째로 지지율이 높은 이 디센티스 있지 않습니까? 야, 이 두 번째로 지지율이 높은 이 디센티스나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이 트럼프나 둘 다 진짜 어이가 없는데 참 공화당은 인물 없습니다. 뭐 당연히 민주당도 뭐 그렇게 인물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공화당은 더 심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디센티스를 본다고 하면은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트럼프처럼 어마무시하게 이 구구 쪽으로 이렇게 또 쏠린 그런 발언을 해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이 디센티스의 지지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2024년도 이 대선 이 캠페인 이 매니저 있지 않습니까? 이 총괄 매니저를 지금 바깥이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디센티스의 인기가 올라갈지는 미지수이죠. 네. 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 디센티스가 한 말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보다 지금 더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도 이렇게 난리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공화당 내에서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보다 더한 얘기를 한다고요. 예, 지금 디센티스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러면서 여기 폴리티코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조만간 8월 20 며칠에 공화당 이 대선 후보들끼리의 디베이트 있거든요. 대선 토론회가 있는데 이번 대선 토론회에 아마도 이 트럼프는 나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는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죠. 내가 굳이 나갈 필요가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지지율에 막 57% 그러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런 지지율에 뭐 10% 뭐 10% 미만 그런 따까리들이랑 내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도 트럼프는 이번 GOP 대선 후보 이 토론회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8월 달에는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예전에 다른 대통령들도 안 나간 대통령들도 있었다. 지지율은 높다고 하면은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트럼프는 대선 토론회에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인기가 아직도 가장 높은 그 가운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가상 이 대결을 또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이 가상 대결을 해보니까 트럼프랑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동등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랑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분명히 대선 결선을 이렇게 또 치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네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인기가 많은 그런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랑 바이든 대통령이랑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걱정이네요. 내년에 2024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요번에 있는 그 수많은 그 기소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소권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보복을 한다라고 벌써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기 동안에, 이 4년 동안에 자신이 대통령 하고 있을 때 분명히 모든 권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복수극만 치를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이기 때문에. 제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인기가 있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도 너무나 많이 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또 와 좀 충격적인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폭염에 엄청나게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한 이제 60대 좀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라고 이제 60대는 이제 아재 아닌가? 어느 한 이제 조금 나이가 드신 이제 아재가 60대 아재가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또 돌아가셔가지고 이 유골 있지 않습니까?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유골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유골을 이제 자신의 아빠랑 이제 마지막 여행이다. 라고 하면서 텍사스에서 유타까지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유타 뭐 네바다 이렇게 계속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계속 올렸다고 하네요. 이것이 이제 나와 나의 아버지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유타까지 네바다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유골을 이렇게 또 뿌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타에 알치 내셔널 파크 있는데 여기에 가가지고 이 자신의 아버지의 유골을 뿌리려고 이 자신의 아버지랑 유골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 내셔널 파크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너무나 덥지 않습니까? 너무나 덥다면 이 폭염 때문에 야, 이 또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이 늙은 아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마지막 여행이 돼버리고 말았네요. 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여행뿐만이 아니라 자신 삶에 있어서도 마지막 여행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미국의 폭염이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네, 진짜 우습게 봤다가는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 이 더위 조심하시고, 네, 웬만하면은 예, 이런 예, 굉장히 더울 때는 하이킹 같은 거 네, 안 하시는 거 네, 추천을 드리고요. 네, 괜히 잘못 나갔다가 아, 막 예, 탈수증 오고 네, 막 목마르고 막 그러다가 네, 햇볕 맞다가 예, 쓰러지면은 그냥 죽는 것이거든요. 예, 이 늙으신 이 아재도 지난 1일에, 네, 8월 1일에 이렇게 나갔다가, 네, 이런, 네, 변을 당하셨다고 하네요. 네, 좀 안타깝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폭염, 네,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야, 네, 여기 미국 남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텍사스, 아리조나, 이 네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5개 카운티, 네, 여기 뭐 5개 시라고 해야 되나? 이 5개 카운티에서 폭염 때문에 사망한 자들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거의 150명이 육박을 하고 있다. 네, 147명이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이 폭염 때문에 미국 전체도 아니에요. 네, 미국 전체도 아니고 미국 남부 지역에 있는 이 5개 카운티에서 폭염 때문에 사망한 자를 본다고 하면은 147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무슨 폭우 같은 거나 네, 뭐 태풍 같은 거나 뭐 토네이도 같은 거 그런 것들보다 네, 더 많은 네, 이런 네, 사망자를 내놓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폭염 때문에 특히 남부 지역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텍사스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100도 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아리조나는 뭐 말 안 해도 다 알죠. 110도가 계속 뭐 한 달 넘도록 네, 유지가 되는 등 아리조나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이 인스타그램 릴즈를 보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네, 빨간불에 서 있더라고요. 네, 빨간불에 서 있으면서 갑자기 카메라를 켜가지고 오 요거 보라고 하면서 네, 이 신호등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신호등을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길 이름을 적어놓은 그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 초록색 간판, 그 초록색 간판에 그 흰색 글씨가 녹아서 흘러내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거 아리조나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냐 라는 식으로 예, 릴즈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예, 미국이 남부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폭염에 난리라고 합니다. 네, 진짜 지금 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나마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엘니뇨이다 보니까 지금 바다가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바다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증기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구름을 어느 정도 좀 많이 이렇게 또 만들어내다 보니까 여기 캘리포니아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어제 구름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햇빛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막아주더라고요. 네, 캘리포니아는 그나마 좀 낫지 않나. 네, 뭐 아리조나나 뭐 텍사스 비해서는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네, 지금 이 폭염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150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네, 더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네,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뉴욕에서 어느 지하철에서 아시아 가족이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네, 이 흑인 10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네, 흑인 소녀들이 네, 이 아시아 가족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나섰다. 네, 막 욕하면서 막 그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경찰이 네, 이것은 네, 크라임이다라고 하면서 네, 수색에 나섰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흑인 소녀들이 네, 무섭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자수를 했다고 하네요. 네, 자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또 네, 체포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아시아 가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아시아 가족은 네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네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뉴욕으로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또 봉변을 당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 부인 있지 않습니까? 네, 부인은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아마도 이 한국계 미국인인 것 같은데 예, 이 한국 사람인데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당해가지고 네, 좀 더 이 미국에 사는 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더 이렇게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면은 예,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서 네, 자신의 이제 쌍둥이 딸이라고 합니다. 11살이라고 하는데 쌍둥이 딸이랑 네, 그리고 네 가족이 이렇게 네,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그 건너편에 앉아있는 이 흑인 이 소녀들이 예,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봤다고 합니다. 예, 떠드니까, 네, 떠드니까 자연스럽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보니까 이 건너편에 있는 흑인 예, 이 소녀들이 뭘 꼬라보냐고 막 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쌩지랄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예, 그 옆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카메라를 이제 꺼내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찍고 네, 그랬는데 이 카메라 왜 찍냐고 또 예, 이 흑인 여자가 이렇게 또 다가와가지고 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또 쳤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찍던 사람이 바로 911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 영상들, 이 SNS 서비스에 올리게 되면서, 엄청나게 바이럴하게 퍼지고 그랬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붙잡히게 되면서, 헤이크라임은 아닌 것 같다. 헤이크라임은 아니고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시비가 붙은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 흑인 여자아이들이 너무나 시끄럽게 떠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봤대요. 보니까 뭘 꼬라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싸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비만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주사기 같은 건데 이 위곱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또 맞는다고 하면은 이 웨일로스가 이제 진짜 거의 확실시 된다 라고 하면서 뭐 일론 머스크도 맞고 굉장히 유명한 무슨 셀레브리티들도 이렇게 또 맞고 그래가지고 이 위고비가 어마무시하게 이 날개에 돋친 듯이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부자들 사이에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위고비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연구를 이렇게 또 해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맞다 보니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위고비라는 게 웨일로스뿐만이 아니라 이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헐드어타크 같은 거, 그리고 뭐 또 다른 뭐 심혈관, 심장에 관련된 그런 질병들, 그런 것들의 위험도를 20%나 이렇게 또 낮춰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 위고비를 만든 그 회사의 주가가 날개 돋친 듯이 이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위고비뿐만이 아니라 이 일라이 일린가, 알라이 일린가 그런 또 제약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만든 그 비만 치료제 역시 굉장히 날개 돋친 듯이 이렇게 또 팔리고 있으면서 이 일라이 릴리도 어마무시하게 주가가 급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남자 이 발기 부전제 이 바이가라 있지 않습니까? 이 바야그라도 원래는 이 거시기를 이렇게 이 발기 부전을 치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약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무슨 뭐 심장 뭐 혈관을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고 뭐 이러는 용도로 약을 만들었다가 요런 것도 이렇게 되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또 쏠리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 또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바야그라가. 그런데 요번 이 위곱이 비만 치료제도 심혈관 질환을 이렇게 또 20%나 이렇게 또 낮춰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기가 막힌 약물이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뉴욕을 본다고 하면은 이 뉴욕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해변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해변가를 좀 이제 좀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이 뉴욕 주변에 있는 해변가가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이 뉴욕 주변에 있는 해변가가 깨끗해지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물이 깨끗해? 라고 하면서 이 샤크 어타크 이 상어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어저께인가 얼마 전에 이 뉴욕 해변에서 이렇게 또 놀고 있었던 어느 한 여성이 이제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또 살았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상어들이 이렇게 또 모이다 보니까 이 해변가를 지금은 이렇게 또 폐쇄를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너무나 깊은 곳 안 가는 게 좋지가 않을까. 이렇게 또 상어가 있다 보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상어라는 이런 또 단어를 이렇게 또 상기시켜 보니까 이 조스가 이렇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 조스 영화 너무나 옛날에 봐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이렇게 또 다녀오게 되면서 거기서 또 조스 이 촬영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또 스튜디오 투어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지나가는데 조스 영화가 이렇게 또 보고 싶더라고요. 조스 영화나 좀 이따 봐야지. 그러면서 여기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중국이 좀 심상치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국에 수출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수출이 15%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 아닙니까? 중국이 미국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수출하는데 그 수출이 지금 계속해서 어마무시하게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이 중국을 견제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이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것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번을 본다고 하면은 요번에는 예, 미국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이제 나라들 중에 1, 2, 3위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순위를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3위에 등극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위, 2위는 이제 미국에다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그 나라를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하고 멕시코라고 합니다. 네,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미국에다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멕시코를 본다고 하면은 달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넘어가고 있대요. 네, 엄청나게 지금 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이 니어쇼링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이 공장을 만들 수 없다고 하면은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멕시코에다가 공장들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세우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테슬라 역시 이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에 투자금도 엄청나게 들어가. 그리고 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도 어마무시하게 해. 이런 수출뿐만이 있습니까? 마약들도 엄청나게 이 미국으로 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멕시코가 지금 달러가 넘쳐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페소 가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이 중국은 계속해 가지고 무역 적자가 계속 이제 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소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수출은 계속해가지고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대략 한 15%가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중국이 위태위태하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폴비스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어느 한 이제 연구 결과를 본다고 하면은 걷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걷기 운동이 그렇게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하루에 단 4,000보 이상만 걷는다고 하면은 이 사망률 있지 않습니까? 사망률을 또 크게 이렇게 또 줄여준다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4,000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만보 걷기도 예전에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4,000보 걷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망률을 크게 또 낮춰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매일같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4,000보 이상 걷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걷기 운동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더 좋다고 합니다. 4,000보에서 2만보까지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더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2만보까지 걸을 수 있으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거 살도 빠지고 또 어마무시하게 또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걷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힘들지도 않고 그리고 이 심혈관 같은 것들도 더 튼튼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망률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걷기 운동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관련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콜롬비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콜롬비아가 전 세계에서 이 코카인 마약 1위 국가 아닙니까? 생산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콜롬비아에서 이 마약 단속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코카인 이 마약 왕을 이렇게 또 붙잡게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붙잡으면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송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재판을 받게 됐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양의 코카인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오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 마약 왕, 이 콜롬비아 마약 왕은 45년형을 받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마약왕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놈들이 올라와가지고 계속 이 마약을 또 제조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계속 잡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또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CPI 지수,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신호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불안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50포인트나 이렇게 또 빠지는 등, 마이너스 0.5%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0.6%,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가량 이렇게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이 주식들을 본다고 하면은 위웍스 있지 않습니까? 위웍스라고 해가지고 이 공유 오피스 그 위웍스가 지금 뱅크럽시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34%가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이 위웍스가 올해 들어서 뭐 거의 90%가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패니쥬였어요. 패니쥬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더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네, 요거 위웍스 네, 조만간 이 뱅크럽시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 뱅크럽시 파일링을 한다고 하면은 그 주식 그냥 종이 쪼가리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 또 많이 팔았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네,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주식은 바로 위웍스다라고 하면서 모스트 액티브 네, 위웍스라고 하면서 오늘 34%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지금 네, 위험위험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위웍스가 한때는 네, 폴드 빌리언까지 갔었던 시총이 네, 그랬던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손정이도 위웍스는 네,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위웍스가 네, 제대로 경영도 하지도 않고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이 CEO인가 네, 이 창업자가 좀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돈도 막 허투루 쓰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웍스가 네, 굉장히 경영난에 계속 시달리고 있으면서 네, 이 창업자는 얼마 전에 빠져나갔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빠져나가고 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다가 네, 지금은 네, 거의 네, 이 위웍스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마도 이 뱅크럽시를 이렇게 또 파일링을 한다고 하면은 네, 뭐 주식은 네, 종이 쪼가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네, 이 테슬라의 CFO가 네, 내려왔다 네, 이렇게 또 뒤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테슬라의 CFO가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 4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이 CFO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CFO가 네, 4년 동안 이 벌어들인 돈을 본다고 하면은 천문학적이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5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네, 이 셀러리가 아니라 주식 옵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보상으로 받은 이 주식 옵션만 4년 동안 5억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네, 한국 돈으로 7,800억, 네, 7,800억 정도 네, 된다고 하네요. 네, 미쳐 돌아가도록 어마무시하게 많이 번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정작 이 CFO가 받는 이런 셀러리, 네, 이 연봉을 본다고 하면은 연봉은 한 30만 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 30만 달러도 굉장히 큰데 그런데 네, 이 스탁 옵션에서 네, 거기에서 4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5억 5천만 달러. 네, 어마무시하죠. 네, 갸부럽고요. 네, 어쨌든 간에 네, 이 테슬라 전 CFO는 네, 4년 동안 일하면서 평생 예, 그리고 자손들도 네, 계속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캐딜락 있지 않습니까? 네, 캐딜락에서 이제 또 새로운 예, 전기 SUV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SUV 사랑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미국이 땅덩어리도 크고 네, 그리고 이 미국 사람들이 또 크지 않습니까? 네, 등치도 크고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잔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커다란 SUV 네, 그리고 네, 픽업 트럭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이 캐딜락에서 네, 이 에스칼레이드 같은 네, 굉장히 커다란 전기 SUV를 이제 조만간 네, 내놓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네, 여기 사진을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네, 이 모델 이렇게 또 나왔는데 13만 달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갸 비싸네요. 네, 그러면서 이름은 에스칼레이드. 네, 똑같습니다. 에스칼레이드 그 이름이면서 IQ가 붙는다고 하네요. 네. 완전 전기차라고 합니다. 완전 전기차에다가 네, 굉장히 커다란 네, 이 배터리 팩이 들어가기 때문에 450마일이나 간다고 하네요. 한번 차지로 네, 굉장히 큰 이 배터리를 이렇게 또 장착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3열 시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8명 정도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네, 이 기아에서 3열 그 대형 SUV가 한국에서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EV9. 네, 이 EV9이 아마도 이제 미국에 네, 올해 말쯤인가 네, 아니면은 네, 내년에 이렇게 또 네, 팔릴 것 같은데 이 EV9도 네,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다고 하거든요. 네, 벌써부터 네, 이 미국에 있는 네, 이 전기차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 이 차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EV9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미국에 이렇게 또 팔릴 때에는 한 6만 달러 정도 아니면은 5만 달러, 59,999달러 네, 정도 이렇게 또 시작을 할 것 같다고 하거든요. 아직 정확한 가격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6만 달러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네, 사지 않을까. 네, 이 6만 달러 그 가격은 모델 Y보다 한 만 달러 비싼 거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이 모델 Y보다 훨씬 더 클 거 아닙니까? 네, 이 EV9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모델 X랑 비교를 해야 하는 그런 자동차이거든요. 네, 크기를 본다고 하면은 네, 3열 시트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EV9 나오면 굉장히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에스칼레이드 이 전기차 이 에스칼레이드 이 IQ보다
반 가격도 안 하지 않습니까? 아, 반 가격 정도 하는구나. 네, 반 가격 정도 하기 때문에 EV9, 네, 잘 팔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이 로블록스 있지 않습니까? 이 로블록스의 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 발표가 굉장히 형편없었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로블록스의 이 주가가 20% 폭락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로블록스라고 해가지고 네, 이 메타버스 세계에 관해서 네,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오락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네, 이 로블록스라는 네, 이 메타버스라는 네, 이 게임 네,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네, 여기 메타버스 이게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좀 많이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많이 인기도 없고 네, 그리고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오락도 예전보다는 많이 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로블록스의 매출을 본다고 하면은 매출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았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오늘 20%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이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아마존에서는 이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달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프라임 에어. 네, 요것을 지금 네,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예, 이거를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테스트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것을 더 확장을 시키려고 네,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아마존 프라임 에어 네, 여기에 총괄을 맡고 있었던 네, 사람 네, 이 오퍼레이션 이 사람 두 명이 이렇게 또 네, 이 자리에서 네, 물러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게 네, 이 드론 딜리버리가 네, 굉장히 어렵나 봐요. 네, 이 아마존 프라임 에어라고 해가지고 네, 이 미국에는 이제 조그만 시골 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 시골 도시에서 네, 시범적으로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 드론이 네,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듯 네, 크래시를 하는 듯 네, 그런 좀 힘든 이런 네,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는 아직까지는 네, 시작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예, 뭐 어쨌든 예, 이거 굉장히 미래스럽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예, 배달도 이제 드론이 한다. 예, 굉장히 또 예, 미래스러운데 예, 그런데 이 드론을 본다고 하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예,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이런 예, 노이즈 같은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렇게 또 날아가다가 예, 떨어지는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 여기 이제 도심지를 본다고 하면은 예, 경비행기 같은 거 이렇게 또 날아다니고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예, 모두 다 해결을 해야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이 리비안 있지 않습니까? 네, 리비안이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당연히 적자를 냈죠. 네, 적자를 냈는데 그런데 예상치보다는 좀 더 적게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네, 이 리비안에서 네, 계속해가지고 이 프로덕션 문제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프로덕션 문제를 계속 하나둘씩 이렇게 또 해결을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올해 생산량을 2,000대 더 네, 늘리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런 공급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네, 공급 문제가 이렇게 또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네, 공급이 네, 계속해가지고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공급이 더 많이 풀린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네, 곧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네, 그리고 이 집값이 오르고 이 렌트비가 오르고 그랬기 때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갑니다. 네, 집이랑 그리고 이 자동차에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가격이 잡힌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네, 금방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이 루시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했었던 네, 했었던이죠 이제. 했었던 이 루시드를 본다고 하면은 루시드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 딜리버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생산대 수도 네,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네, 이 루시드의 실적이 별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또 밝다고 하네요. 네, 루시드는 내년부터 네, 이 루시드 SUV를 아마도 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벌써 만들어 다고 하거든요. 이제 만들면서 그거를 또 생산하면서 내년부터 팔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 루시드 에어라고 해가지고 루시드에서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굉장히 비쌉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의 가격을 12,000달러나 지금 후려쳤거든요. 네. 테슬라에서 하는 것처럼 예, 지금 가격을 이렇게 또 깎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X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그런데 예, 이 루시드 에어를 본다고 하면은 예, 지금 본다고 하면 요 약간 예, 코딱지만큼 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둘 다 비싸긴 비싸지만 그런데 네, 또 이 루시드 에어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보다 더 빠르고 막 그런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 에어 네, 앞으로 이 SUV도 나오고 네, 지금 뭐 가격도 많이 깎고 네,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이 생산량도 또 늘린다고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네, 어제 또 루시드 주식 네, 또 10% 넘게 이렇게 또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이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에서 네, 차세대 AI 칩을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차세대 AI 칩이라고 해가지고 네, 무슨 뭐 메모리가 뭐 합동이 되고 막 해가지고 막 예, 엄청나게 차세대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게 되면서 이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코스트가 낮아질 것이다. 이것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예, 그렇게 또 예,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예, 이로 인해가지고 이 엔비디아는 이 AI 업계에서 예, 계속해가지고 선두를 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또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예, 대반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반격을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네, 이 러시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네, 잘 싸우고는 있기는 있지만 네, 그런데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엄청난 성과는 계속 네,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방 세계에서도 아 이거 계속 우리들이 어마무시하게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이래? 라고 하면서 네, 아마도 네, 이 우크라이나랑 그리고 이 러시아랑 네, 평화적으로 네, 협정을 네, 이렇게 또 맺으라고 아마도 이제 압박을 서서히 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 대반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네, 이제 이만하면 됐다. 네, 이쯤에서 성 긋고 예, 뭐 한국이랑 비슷하죠. 네, 성 굳고 예, 여기 그냥 예, 뭐 휴전하고 네, 그래라 라고 이제 조만간 압박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예, 조금 안타까운 뉴스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알제제라는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예, 불법적으로 배를 타가지고 이 불법 이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튀니지 앞바다에서 예, 이게 또 네, 배가 뒤집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배가 이렇게 또 카타이즈가 되게 되면서 41명이 사망을 하고 네, 그리고 네, 그 중에 단 4명만 이렇게 또 구조가 돼가지고 이태리에 도착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멕시코에서는 미국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넘어오기 위해 가지고 네, 계속해가지고 네, 이 담을 넘고 있고 네, 그리고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네, 뭐 아프리카나 뭐 중동에서 계속해가지고 네, 이 불법적으로 이 불법 이민을 하려고 배를 타고 네, 넘어오려고 하고 있다가 네, 이렇게 또 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네, 사망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멈출 수 없는 것은 자신의 나라에서 네, 살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이지 않나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정말 안타깝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준다고 하면은 네, 그것도 문제가 되죠. 네, 여기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네,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나 네, 그게 또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항상 네,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이렇게 계속 지정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네, 뉴스가 이렇게 더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이란은 네, 진짜 네, 이 법에 대해서는 네, 딱 네, 잘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란에서 5명의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납치를 하고 네,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 5명에 대해 가지고 네, 이렇게 네, 사형을 이렇게 또 집행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종교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네, 것들은 조금 심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확실히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네, 괜찮은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더 나쁜 게 더 많죠. 네, 이런 종교가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독재자가 네, 이렇게 한 나라를 대표로 한다거나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네, 더 나쁜 게 더 많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좋은 것도 조금 있기는 있지만 나쁜 게 더 많기 때문에 네, 절대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독재자 같은 것들. 네, 그러면서 여기 이 ABC 뉴스 본다고 하면은 이 시리아 남부 지역에서 네, 아마도 이 IS가 한 소행이라고 합니다. 네, 이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차량 폭탄 테러 때문에 한 명의 저널리스트, 네, 한 명의 기자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세 명의 이 시리아 솔저가 이렇게 또 사망을
사망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중동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네, 이런 이제 폭탄 테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네, 특히 이 IS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네, 계속 이런 네, 테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예, 뭐 미국에서 안 일어나는 게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예,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참 예,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서 이게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아마존이 브라질에서 네, 이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이 브라질 디포레스테이션에 대해 가지고 네, 좀 막자. 라는 식으로 네, 모여서 네, 이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또 회담을 가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네,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의 이 아마존에 대해서 이 아마존을 완전히 디포레스테이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좀 의견 차이가 있었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런 네, 협의는 없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몇몇 나라들에서는 네, 이 아마존, 우리 아마존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뭐 기름 같은 것들 도 계속해가지고 유전 같은 거 뭐 개발하는 거 계속 찾아할 거 아닙니까? 돈도 없는데, 네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는 베어야지 그쪽 나라 사람들이 또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존을 디포레스테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완벽히는 동의는 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게 정말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계속 이제 나아가면서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그런데 오늘 나무 굉장히 많이 자르네요. 네, 문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 더 관련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에 어느 뭐 내셔널 파크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있었는데 네,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곤돌라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네, 이 라이트닝 같은 것 때문에 곤돌라가 망가져가지고 곤돌라가 운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곤돌라에도 사람들이 막 갇혀 있고 막 그래가지고 300여 명 정도가 24시간 동안 네, 갇혀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상상만 해도 네, 괴롭네요. 네, 또 얼마나 또 배고프고 뭐 또 응가도 하고 뭐 쉬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곤돌라에 갇힌 사람들 참 여행을 갈 때는 네, 좀 조심을 해야 하긴 하는데 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네, 그게 좀 항상 여행 갈 때는 걱정스럽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B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스타벅스에 대한 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스타벅스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이 커피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국도 지배를 하고 뭐 미국은 뭐 말도 못하고 뭐 이태리까지 네, 이 이태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커피에 뭐 거의 본부장급이 아닙니까? 네, 이태리까지 점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네,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네, 도대체 정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베트남에도 네, 이 스타벅스가 진출을 해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 베트남을 본다고 하면은 네, 이 로컬 카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로컬 카페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네,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네, 고퀄리티의 커피를 싸게 네, 베트남에서 네, 이 스타벅스 아니더라도 마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야 하지? 라고 하면서 네, 이 베트남에서는 이 스타벅스가 계속해서 네,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네, 태풍이 네, 이 한국하고 일본 남부로 해가지고 태풍이 지금 불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태풍의 이름은 카눈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태풍 때문에 엄청난 폭우를 이렇게 또 동반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본 남쪽으로 해가지고 네, 폭우가 어마무시하게 또 쏟아지다 보니까 네,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대피령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아마도 이 태풍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태풍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바. Since I'm on